갑시다. 하이. 여기가 할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야. 근데 여기가 길이 좀 험하거든?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알았죠? 응. 자, 아빠 손잡고 조심조심. 할아버지 어딨죠?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저 위에 계셔. 그래서 우리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모신 곳이 산인데 진짜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창 우거질 때거든요. 막 산이 씨앗가 좀 자라서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를 씨앗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야? 우와. 아빠가 안고 가야 되겠다. 안고? 자. 샤야. 으쌰. 으쌰. 여기는 누구 산소인 줄 알아? 큰엄마, 큰아빠 산소야. 여기 우리 인사하고 갈까? 응.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여기 아빠 어렸을 때 씨앗만 할 때 큰엄마 큰아빠가 아빠 키워주셨거든. 야, 씨앗 여기가 우리 집안의 가족 선산이거든.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 몇까지 다 있어. 우리 다 인사하고 가자. 여기 어디야? 여기 이제 할아버지 산소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요? 네. 여기로 올라가세요. 저기는 거의 수풀인데요. 오늘 동아빠가 대단한 일 하네요. 하늘에서 굉장히 기특하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여기는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산소예요. 그러니까 시아한테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산소예요. 자, 배꼽 인사.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잘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기뻐하시겠다. 아이고, 잘했어요. 이야. 힘냈어요. 알겠어요. 아빠 힘낼게요. 으아, 시아가 응원해주니까 엄청 힘나. 저 맨 위에가 제일 최고 어르신 묘고, 이 밑에는 작은 엄마. 작은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기가 할아버지 있는데야. 갈까? 응. 가. 네. 야, 시아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와. 우와, 근데 어쨌든 씨한테서 소개시켜주는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고.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지, 할아버지 보고 싶지. 할아버지도 우리 씨아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여기가 할아버지 산소. 예. 으자. 어때요?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여기. 할아버지 여기? 아니야. 할아버지 여기 있어. 어디? 여기. 이 안에 계셔. 안에? 네. 봐봐요. 이렇게 둘러봐요. 아빠 준비할게. 아유. 자, 목포를 우선 뜯고요. 우와. 시아가 여기다 올려놔요. 옳지, 잘했어요. 그리고 시아야.
할아버지한테 올 때 꼭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콜라.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거야. 콜라를 옆에 둡시다. 시아야, 절. 시아, 자, 이렇게. 안녕하세요, 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 안녕하세요. 네, 절.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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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잘했어요. 어휴, 할아버지가 기특하다고 그러겠네. 잘했어요. 할아버지, 소리 안 들려. 왜 안 들리냐면, 시아가 할아버지한테 절을 잘해서 할아버지가 기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는 다 듣고 계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옳지. 할아버지가 시아 덕분에 멸치를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할아버지는 이 안에 있어요, 시아야. 아버지, 멸치세요. 멸치세요. 이렇게 귀여운 손자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 할아버지께서. 그지? 응. 어. 시아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준비한 선물 줘야겠다. 짜잔, 이 사진. 할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이 사진. 아, 너무너무 근사하네. 저 이게 저 아버지랑 같이 찍은 건데 이런 비슷한 네. 느낌으로 예. 지금 찍은 걸로 해서 합성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샷. 를 보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없는 표정을 지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시아한테 했을 텐데 지금 이제 시아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아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시아랑 같이 있는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었어요. 이야, 자, 이렇게 안경 끼고 자 차려! 자, 이렇게. 하나, 둘. 그렇게 탄생한 삼부자의 사진. 저렇게 사진 속에서는 늘 함께 할 수 있으니 아버지가 보시고 엄청 뿌듯하실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아이고. 엄청 맛있다. 맛있어요? 할아버지 또 드릴 거예요? 많이. 할아버지 많이 드릴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어.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할아버지! 한편으로는 약간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나를 살갑게 대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아버지는 아니었으니까. 결혼을 하고 시아를 낳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랍시고 섣불리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아를 낳아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나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항상 나를 그리워했었대요. 아빠, 엄마랑 누나한테 다 얘기 들었어. 응? 나 엄청 자랑스러워했다고. 참, 나 살아생전에 그렇게 무뚝뚝 하시더니 어? 다른 사람들한테나 표현하고. 시아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더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립고. 나도. 손녀가 생겼어요, 아빠한테. 그래서 원진은 같이 못 왔어요. 봄비 자라고 나면 더 자주 올게요. 잘 있어요.
할머니 상어. 다 붙일게. 할머니요. 할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아주 많이. 잘 자요, 아버지. 바이바이.